오만 장군은 열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신다. 나만은 나만은 그런 걸 몰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라. 마치 아직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교인들도 잘 몰라.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알아.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야. 그건 공부가 아니고 영어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지식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는 실제로 그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도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즉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건 배워서 지식적으로 배워봐야 배워도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주어질 때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남한 장군의 그 놀라운 점은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있던 그 진짜 참 하나님이 있다면, 참신이 있다면, 지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과 같지 아니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녀도 자기하고 그 면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거를 어린애들 소리니까 꼬마가 대단하네 이러고 넘어가지를 않고 자기가 바라던 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신,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야.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면 그거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참 그것도 대단한. 이런 게 다 무엇의 역사야?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참 이 얘기는
멋있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다윗이 그 바세바 하고 그런 그 상당히 긴 얘기야. 이 얘기지만은 그 속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기가 죽는 것을 그런 시험을 우리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내가 지킨다. 그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그 믿음밖에 없어. 내가 완전하게 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다윗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죽었을 때, 오케이. 여기서 끝. 시험은 끝이다. 나는 그 아기를 앞으로 만날 테니까, 뭐, 아기를 위해서 통곡하고, 뭐, 내가 죽어야 될걸 네가 죽었구나. 그러면 그 아기가 예수가 돼버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기는 죽었다. 오케이. 이제 상황 끝이다. 이제 이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가 와서 자기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행동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거는 믿음을 내가 지키는.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뭐, 다윗은 죽어야지. 그러나 그, 나를 죽이는 율법으로부터,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낸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게 믿음은 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아이고 이래서 하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 애비 쟤는 애비가 짓고 네가 죽었구나 얘야 미안하다 이래서 하면 그거는 도덕이야. 도덕과 뭐예요? 믿음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우상숭배하면서도 착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 많아. 나한테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지든 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이제 그 싸움이지 낫느냐 안 낫느냐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승리야.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거야. 죽음을 이기는 거. 그래서 그렇게 돼야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믿음을 행하라.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 행함을 자꾸 봐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틴 루터야. 마틴 루터가 그 야고보서를 그렇게 보고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어. 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왜 자꾸 행하라 그러냐? 율법은 다 지나간 거다. 그 말을 루터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고,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는 루터 생각에는 야고보가 자꾸 율법을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을 보이라고 그랬다고 루터는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루터도 나중에 그 지푸라기 복음이란 말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즉 다윗이 무슨 그 후에 뭐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다.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누구 얘기를 하냐 하면 라합 얘기를 해요. 여리고 여리고의 라합 얘기를 해요. 라합은 장녀야. 장녀면서 이제 소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대. 그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국가들이 다 아니 어떻게 바로의 그 막강한 애굽으로부터 그 백만 명이 넘는 그 노예가 재산이야. 그래서 그 노예들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농업적으로도 농업력이 필요하고, 건축해야 되고, 이게 국가의 힘인데, 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대.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지역의 여러 민족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갈게? 패닉 상태에 들어가죠. 와, 그러면 우리는 큰일이네. 우리는 그래 가지고 이제 다. 와, 여호와는 겁나네. 그래가지고 뭐 바로 왕도 홍해에서 죽고 막 그랬대. 그러면 자꾸 무슨 식으로 생각했어요? 여러 민족들은 야, 여호와 겁나네. 자기 편만 살리고 자기 편 아닌 이집트 그 왕과 이게 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가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장녀는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이 죄의 삶으로부터, 이 창녀의 삶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창녀의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가 여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하고는 다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 마음으로는 무슨 백성이 돼버린 거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그 창녀 라합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믿음을 가졌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못 내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쳐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군이죠. 근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 여리고 성 안으로.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서 그거를 탐지한 거야. 그래서 정탐꾼들이 누구 집에 숨어 들어갔어?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간 거야. 그 라합은. 근데 이제, 여리고, 정보원들이 이제 체포하러 왔어. 라합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들 금방 떠났다고? 어디로 갔냐? 절로 가는 것 같은데? 라합은 거짓말 했지. 거짓말은 십계명에 어긋나. 라합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라합이 십계명을 지켰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것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잖아. 라합은 생짜배기 거짓말했다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가 거짓말이며 뭐가 참말이냐, 그거는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나 중심, 나 인간 중심으로 하면, 여리고 중심으로 하면 라합이 한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야. 라합은 누구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알아들인 거를. 그래서 그거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잖아. 도덕적으로 하면 여리고 중심으로 해야지.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라합은 나는 영적 이스라엘인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뭐요? 지킨 거야. 행동으로 지키는데 뭐까지 걸고 지킨 거야? 자기 목숨 걸고 지킨 거야. 그래서 라합은 나중에 뭐가 돼?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족보에 그 예수님,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그만큼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행했다 이거야.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야. 율법을 오히려 안 지킨 거지. 그렇죠? 그런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간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요즘 것에서 나만이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요즘은 그것도 뭐, 야, 남한장, 뭐, SNS, 뭐, 뭐, 카톡 해서, 오, 남한장 우리 절로 가더라. 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쪽으로 가던데,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람, 시리아에서도. 어떻게 남한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냐? 뭐 하러 갔을까? 뭐 이제 이래야 되면, 근데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남한은 그 믿음을 행했어. 하여튼 엘리사에게로 갔어. 갔는데, 나만의 상상은, 무엇을 상상하고 갔어? 자기는 가만 있고, 자기는 가만 있고,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탁 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탁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아들 엘리사가 왔나이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수리수리 마수리. 또는 뭐, 안수, 또는 뭐, 안수보다 더 센 게 있더라고. 막 때리더라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때려. 그 아픈 곳을 팍.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낫는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그러니까 남한도 결국 우상 숭배자의 나라에 살았으니까 그 많은 그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이 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이제 그래서 우상숭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무당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야. 무당이 되고, 이제 무당은 뭐를 받아요? 복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금, 은, 옷 이런 걸 갖고 온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아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엘리사는 나만의 상상과는, 생각과는 반대로 코빼기도 안 돼 보였다. 야, 이것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나만은, 나만이 낳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온 선물을 줬어요. 나만이 받았다, 안 받았다? 싸가 받았어.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 엘리사가 그거를 받았다면, 나만은 결국, 값을 치렀다. 이런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순전히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나만은 그까지는 아직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안 받았어.
아시겠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오고, 이제 어저께 끝난, 지난 시간이 끝난, 데는 뭐냐면, 이제 엘리사가 나오질 않고 심부름꾼만 와서 요단강 물에 뭐요? 7번을 들어가라.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은 이 말을 거부해. 그렇죠?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강물에 7번을 씻으라. 이 말, 하나님도 그러니까 엘리사도 안 나타나고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 자,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있습니다. 강은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사실 강 같지도 않은 강이야. 요즘 가면 요단강은 찾아볼 수도 없어. 어디가 강이었는지. 그 성지순례 어떻게 하면 에게게 그랬어. 근데 그때는 강이 상당히 넓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요단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강물은 뭐예요? 하늘 물은 성령을 뜻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 그 말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기에 너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이런 안수도 아니고 뭐 디톡스도 아니고 이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이 그 물이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이 너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약 나만이 그 말을 믿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나만이 그래서 낫다면 나만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난 거야.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난 거야. 하나님이 수리수리 뭐 엘리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준 거 없어.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그 생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나만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왔으니까 환자가 왔으니까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와야 된대. 서서 그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어떻게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그거는 자기 방법이지. 네. 하나님 방법은 요단강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으로 네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거짓을 어떻게 씻어라. 영적으로 깨끗해지라. 그러면 네 몸도 깨끗할 것이다. 즉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너희 병든 유전자는 다시 치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마스커스의 강. 다마스커스는 어디예요? 시리아죠. 시리아 수도. 시리아에는 산이 좋아요, 산이. 그래서 시리아에는 좋은 뭐 나무, 건축할 때 쓰는 나무 이런 게 참 많고, 그러니까 산이 산 같은 산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의 산 같은 산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무슨 아, 산 근사하다 이런 산 없어.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그러니까 그 산이 있고 숲도 우거지고 큰 나무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 구름을 많이 잡아서 비도 오고 그다음에 강도 뭐예요? 아주 좋은 강이야.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들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은 무슨 요단 강물이 효과가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뉴스타들 하면 자 해가지고 나왔다. 우리 경은 씨가 나왔다. 그러면 경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 뭐 먹고 뭐 효과가 뭐가 효과가 그렇게 있더냐.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다. 우리 인간은 지금 다 뭐, 먹고 낳는, 특별한 좋은 음식이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된다. 라는 똑같은 사고방식, 우리 민재 씨가 여기 뉴스타트 하기 전에 가졌던, 뭐를 먹으면, 이제 그 물질로 생각하냐. 뭐가 아닌, 영적인 말씀이 아닌, 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영으로 나아야지, 우린 자꾸 먹는 거 또는 약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차원은 병 낫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나만 아직도. 자, 물이라면, 강물이라면,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리나라 강물이 최고야. 이스라엘 강물보다 100배 낫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물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뭐, 오생약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면 오생약수가 뭐 이 물을 마시면 뭐에 좋고 무슨 병에 좋고 뭐 쫙 써놨다고 써놨는데 저로서는 오생약수는 맛이었던가 맛만 조금 보고 안 마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오색에 가면 그 바위가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 줄 아세요? 빨간색이라기보다 녹색이야. 녹슨, 응? 그 녹이 쓸면 갈색이 되잖아. 그 바위들이 그 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바위 성분 중에 철분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철분이 이제 산화되니까 산소를 만나서 물이 흐르고 하니까 그래서 바위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이 산화돼서 산화철. 그게 녹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맛봐 보세요. 녹 맛이 나. 그래서 그거, 솔직히 말하면 녹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수란 게 뭐냐면, 안에 암반 밑에 이제 지하수가 있잖아.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지하수가 이제 그 바위라는 건 금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틈이 생기면 그 지하수가 그 틈을 타서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물이 쫄쫄 솟아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걸 마셔보면 녹 맛이 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탄산, 가스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건물 자꾸 너무 마시면 철분 중독에 걸려. 온천수라는 것은 온천수나 수돗물이나 똑같아. 왜 뜨끈뜨끈해, 온천수는? 그래, 지열을 받아서 뜨끈해졌다는 것밖에 없어. 근데 좀, 따끈따끈한 물이, 그 물 성분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따끈따끈한 온도가 우리에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물이라는 성질, 물로서, 물은 H2O야, 어쨌든. 온천수다 H2O고. 그런데, 이제, 온천수는 그 지열이 있는 곳에서 올라오니까 따끈따끈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온천수는 특별하다. 뭔가 특별한 거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효과는 더 있어.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자꾸 무엇이든지 신비롭게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거기에 다 과학적으로 그 이론이 철저하게 딱 있지. 어떤 신비롭다고 하는 그런 거를 자꾸 믿으면 신비주의자가 돼. 신비주의자. 자. 그러면서 다마스커스의 강들이 훨씬 물이 좋다. 내가 이런 시시한 강 같지도 않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강물을 피면 나는 다마스커스 가서 우리나라 강에 들어가겠다. 웃기고 있네. 이런 지금 나는. 그래서 내가 그 강, 다마스커스의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별 소리 다 듣겠네. 이런 강에 들어가라고 우기고 있네. 그 강으로 치면 강 같지도 않는 강이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어떻게, 달아나 버렸어. 악령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악령과 성령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나만을 놓고. 그렇죠. 그래서, 참,
속초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갔기에 다행이지. 그래서 악령이 건드리시면 큰일 나고. 그렇죠. 뭔가 불편한 일이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면 콜라보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내가 그 내용 지금 이상구 박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옳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는 신비로운 현상을 자꾸 현상에다 우리의 믿음을 갖다 붙이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리, 이게 진리라면 내 갈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행동이죠. 자, 분내 차서 돌이켜 가니라. 야, 하나님 큰일 났어. 그렇죠? 지금 이 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나옵니다. 종들이 나와 나만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당신을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자, 이제 종들에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종들,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면,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는 참 가난하게 살아요. 그 선지자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신도들이 별로 없어. 이제 그런데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다가 큰 근사한 교회를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교회를 하나 지어 주지. 이제 종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나 해달라. 그러면 문둥병 낫기 위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공짜네요? 왜 이거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나만이란 사람이 인품이 참 좋았던 사람 같아. 왜? 종들이 그 나만이라는 주인님이 뭐예요? 낫기를 너무 원해. 그런데 뭐 큰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선지자가, 그리고 그 종들도 가만 보니까, 누구한테 감동받은 것 같아? 그 어린 소녀한테 감동받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는 짓, 하는 말 보니까 이제 보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종들은,
우리 주인님 남한 장군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한테까지 왔는데, 집까지 왔는데,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은 가만 보니까 이 가오야, 가오. 자기를 대접을, 부실하게 한다. 직접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자.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큰 일을 하라고 명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큰 일을 요구하면 하실 텐데, 그냥 강에 들어가서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못합니까? 종들의 말은 뭐예요? 주인님, 당신 자존심입니다. 가옵니다. 그거 죽이고, 그 자존심 죽이고,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요? 시킨 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나만이 보통 사람이었다 뭐라 그럴까? 시끄러워 이 녀석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뭐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아니 이 건방진 놈들! 내가 집에 가서 이놈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나만은 어떻게 할게? 또 어린 손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도 이 종들의 충고를 뭐예요? 너희들 말 듣고 보니 너희들 말이 맞네? 나는 순 뭐예요? 나만 지금 뭐 하고 있어? 폼 잡아야 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폼이 말이 아니대 지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 고쳐.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지금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하지는 뭐요? 않고, 뭐가 더 중요해? 자기의 폼이 더 중요해. 자기의 자존심.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만은 뭐요? 아, 그 말을 받아들여요.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전은 참 뭐요? 그 인격은 상당한 거예요. 종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이 자식들, 너희들이 건방지니 나한테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도 안 돼. 그러나, 나만은, 저 녀석들이 하는 말이 뭐요? 맞다. 그래서 예,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나만이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제 찾아갔어. 그렇죠. 찾아. 나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 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이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와. 자기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도 뭐예요?
병을 치유하고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 나아마는 그냥 뿅 가버린 거야. 캬, 내가 찾던 하나님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뭐요? 받으소서.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 받아도 되는데 지금 나만은 초보자야. 지금 막 깨달았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받아도 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사가 그거를 받는다면 그거를 조건으로 오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초보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거절해.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으니 나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정하오니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주소서. 왜 흙을 달라 그러냐?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이제 우상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달라는 말은 뭐냐? 나도 이스라엘이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흙을 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 뭐, 어떻게, 정원에서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나는 영적, 아까, 장녀 라합처럼, 나만도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는 나의 왕이, 내 주인 왕이, 아람 왕이, 림몬이란 것은 시리아 국민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림몬의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할 때, 왕이 내가 의지, 그런 손을 의지할 때 왕이 이렇게 구부리면 자기도 어떻게 같이 구부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경배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뭐요? 이렇게 나는 경배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엘리사, 그래도 안 돼! 내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괜찮다. 왜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았다. 그거는 왕을 어떻게 부축하기 위한 행위인데, 네 마음으로 절을. 그래서 예배는 보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어. 그거는 예배 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는 내가 못 갈 일이 생겨서 못 갔지만 내 마음은 교회에 가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야? 그렇죠. 마음이 교회가 있는 것. 물론 몸과 마음이 다 교회에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다.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예배를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이럴 때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 이제 그래서 나아만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죠. 완전히 자기 같은 원수를 이렇게 낳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거는 아니야. 대가를 좀 받아야지. 그런데 게하시는 아직도 이 엘리사를 수년 동안 지금 한 10년은 섬기고 있는 비석격이야.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 게하시는 누구를 상징하게? 이것이 사단을 상징해.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야. 이 무조건적 사, 이건 아닌데. 뭐라도 뭐요?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즉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와 조건적 그 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그 대가를 받는 게 옳다는 거지. 그 나만을 쫓아갔습니다. 나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 엘리사가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이제 학교 건물을 산지에서 선지자 아들들 두 청년이 또 왔는데 내가 청하오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 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나만이 말하기를 두 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여 두 자루 안에 은 더 두 한 달란트 달라 그랬는데 뭐요? 두 달란트 탁 주는 거야.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하시가 망대 이르자 그들의 손에서 받아 그 선물을 돈을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 사람들이 떠나더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주인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는 게하시가 이런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엘리사는 추측을 하고 있고, 보니까 뭐 꾸물꾸물 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게하시는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이 선지자의
비서 노릇을 10년 동안 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뭐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한 장군은 그로부터 뭐요? 나는 정말 좋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있는데, 게하시는 뭐예요? 예, 네, 거짓말하고, 자기가 돈 받은 거, 은 받은 거 다 차지하고, 속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항상 불안하지. 근데 탁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라. 그거요? 아니에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네. 그건 왜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받고 해놓으니까 항상 불안해. 이거 들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나 사단이 시켜서 아니라 게하시. 그 사단이 게하시 유전자를 다 꺼버리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뭐예요? 게하시가 걸리게 되었다. 선지자의 수제자 같은 게하시는 그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 나만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받아들였지. 네.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 와서 사람들을 또 혼란시키는 그런 부류로 나뉘게 된다라는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5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뭐 폐기하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다 그런 말들은 이 말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인 줄을 뭐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랐을지도 하나님은 꾸준히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자기 자존심이 신앙보다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사는 삶이며 결국 그것은 자기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나만은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나만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도록 그렇게 이끌었지만은 나만은 심지어는 그 종들의 말까지도 듣고 받아들일 만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낳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